진짜 우리 진짜 장담 아니라 야 지금 야. 사람들이 우리께 제일 고급스러워요 야. 지금 이거 진짜 대박 힌트야 우리께 하이 퀄리티야 아무것도 정말 대박 대박 힌트 너 지금 이게 지금 악의 무리를 쳐서 이게 지금 이게 오늘 스토리가 뭐냐면 여기를 지금 폭파시키려는 악의 무리가 있어 얘네들이 우리 등을 띄고 다닐 거야 그게 누구 말이야 근데 한 명이 아닐 거야 송지호는 확실한 거 같아 송지호 왜? 야 아까 그래서 슬쩍 야 너 시장에서 그렇게 힌트 얻어놓고서 와 진짜 하나도 뭐야 그 정보 그랬더니 정보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한테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내부에 힌트가 있다 아 진짜? 지가 적인 거야 내부에 힌트 와. 야 악의 무리 한 명 더 알겠어 형 나는 들어봐 누구? 적 누구? 악의 무리 형 들으면 깜짝 놀리고 너무 두려울 건데 김정국이구나 형 안녕하세요 야 너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형 없어요 형.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네 여기 안 밑에는? 밑에는 아직 안 가봤어요 무대를 가봐야지 황수야 일로 와봐 네 형 여기서 딱 등장한 저기 등장하는 것처럼 한번 딱 써봐 코시죠 너랑 나랑 같이 섭외돼서 출연하는 걸로 자 딱 이강수 아 김정국 이강수입니다 나가자 나가자 이리 오라고 가만히 있어 여기 있어 사진 찍고 여기 딱 있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가자 빨리 이광수 아웃? 이거 봐 형 시작된 거야 진짜. 형이랑 나랑 둘이 같이 있었어 여기서 아웃 시키지 않았잖아 나는 악이 아니야 형 나 갈까 세계는 냉정하다네. 미안하네. 안녕. 그런 거야? 아 뭐야? 첩보를 왜? 아,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뭐야? 응? 아 무슨 옷을? 탈락의 고비를 마신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 최고의 능력자인 당신을 탈락시킨 MI6에 복수할 기회를 주겠네. 복수할 기회를 전 세계 금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프리즘 타워의 금고를 폭파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같은 정보를 입수한 MI6에서도 요원은 그곳을 파괴했다네. 그들 역시 금고 폭발을 막으려는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자네의 탈락은 아무도 모를 테니 내가 보내진 요원 위상을 입고 이번에 살리자 함께 미션을 수행합니다. 프리즘 타워에 도착해 함께 금고 폭발을 막을 후 자네는 몰래 그 금을 빼돌리면 된다네. 요원들보다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유리하겠지? 자네만 믿네. 아, 이건 그럼 누가 보는 거지 도대체? M이 아니라면 아무튼 날 탈락시킨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엠 기다려.